제목이 네. 공격질 좀 불만이 많으신가 보네요. 물론 우리 서은석 최고위원님 같은 좋은 분도 계시지만 그 너무 나이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이 같다는 생각은 모두가 다 하고 있는데 그럼 제가 꽂힌 포인트는 뭐냐 했을 때 일단 사용하는 언어도 오히려 여의도 안에서 뭔가 고급진 언어를 쓰고 그들만이 알아들 수 있는 게 마치 멋있는 것처럼 남들 일반 대중들이 모르는 거 우린 알고 있어 라는 거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듯한 사람들 근데 그래놓고 또 선거철 되면 표 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약간 모순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이제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싸우는 무기가 너무 낡은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시대에 전쟁을 하면 총 들고 나와서 쏘는 것만 능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직도 뭔가 총 들고 난 싸우겠다. 나 의지 이렇게 넘치니 나를 뭐 응원해달라 하면 이제 보는 입장에서 응원은 하지만 이런다고 이길 수 있을까? 지금 막 사이버 전쟁부터 해서 시대가 달라졌는데 그런 관점에서 좀 많이 낡았다 싶어서 제가 생각하는 정치의 지금 뭐 정보 소통 창구나 이런 포인트들을 좀 책에 담아봤습니다. 아, 멋집니다. 그 책에 보니까 꼰대라는 사람들인데요. 저도 꼰대만은 이게 뭐 나이로 꼰대를 규정 지은 건 아니고 그래서 사실 책에 뭐 꼰대 정치의 위기라고 해놨지만 책 내용에 그렇게 막 세게 뭐 꼰대들 다 나가라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그냥 여기서 말씀드리면 뭐 86세대에 대한 불만을 가진 분도 계시고 뭐 아닌 분도 계실 텐데 저는 그냥 무조건 86 다 나가라 그 자리 우리가 차지하면 세상이 바뀐다 라고 하는 방향에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안 해요. 그 86의 그런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 당시의 시대적 사명이 있었고 그게 지금 이 우리의 시대에 맞냐 라고 보면 여러 가지 비판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 우리 청년들은 뭘 보여주고 있는가 물론 뭐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딱 이것만이 길이다 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신뢰를 받았나? 한동안 청년 정치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줬는데 거기에 기대 부담 그러니까 제대로 보답을 했나? 라고 보면 거기에 되게 회의적이라서 결국에는 이 꼰대라는 게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옳고 내가 내 경험이 진리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려는 사람을 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저는 그 황희도 이사하고도 그런 의견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이제 꼰대는 사실은 나이가 들면 꼰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제가 거의 꼰대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꼰대는 정치하는 분들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성세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 있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정치인들 중에 문화 지체 현상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사실 이제 정치인 시대 정신에 민감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당원이 10만, 20만일 때의 당과 당원이 이제 120만, 140만이 되었을 때의 당은 숙제가 달라요. 다른 숙제를 해결하고 다른 과제를 찾아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때와 똑같은 시각으로 우리 당을 조명하고 바라보면 문화 지체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꼰대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황희도 이사가 얘기한 이 꼰대 정치인들에게 던지는 이 경고 그리고 이 충원 이런 것들을 좀 잘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진짜 이 절절한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생각이 유연하면 좀 꼰대에서 벗어날 수 있겠네요. 청년들도 꼰대들이 있겠습니까? 아 있죠. 청년 꼰대.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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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것들 빨리 못 받아들이면 뭐 어쩔 수 없이 꼰대가 되게 만들고 싶어도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청년 입장에. 이렇게 좀 판을 또 깔아주니까 제가 한마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청년 꼰대가 지금 민주당 내부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청년 정치인들 중에 약간 기득권을 따라하고 싶어하는 좀 그것만 바라보고 민주당 내부 적용만 하는 그런 청년 정치인들 보면서 저게 꼰대는 뭔가 젊은 꼰대라는 게 딱 정수입니다. 그래서 같은 청년이잖아요. 저희도 보면서 맨날 느끼는 게 와 진짜 저렇게는 안 되겠다. 저렇게 여의도에서 줄 서라고 저렇게 우리가 젊으면은 이제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기성세대를 그대로 딱 나쁜 것만 배워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딱 그거에 대한 이제 한 면을 제가 자주 느끼고 있어서 지금 미도님께서 딱 짚어서 질문을 던져주신 것 같은데 청년 정치인들이 정말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쁘다. 고절하는 게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낫대라 이런 말을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꼰대꼰대 했는데 다시 처음 들어보니까 일반 청년들도 꼰대가 될 수 있고 또
나이 든 사람들도 이제 생각만 유연하면 버스버스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꼰대란 단어도 나쁜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꼰대라는 단어가 제 그 단어보다 아, 그 조정치는 이 시대의 변화를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저는 국회의원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정치가 여의도에 갇혀있는 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느끼는 정치를 여의도에서 이루어지는 그것만을 정치로 다 환원시켜서 보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정치는 다양한 형태로 벌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고정화되는 것이 더 오히려 문제인 것 같아요. 생각을 불러피면 지금 오늘 이 자리도 정치의 일종이 그럼요. 여의도에서 벗어나 정치의 장. 정치의 장.